안녕하세요, 우리 투투 회원님들. 이 트럼펫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죠? 고음이죠. 이 트럼펫 고음은 과연 어떻게 내야 쉽게 낼수 있을까? 저는 우리 투투 회원님들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트럼펫을 고음을 내려고 하면은 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저도 수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의 속도를 올려라. 바람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호흡이 필요하다. 그 내용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은 호흡이라도 입술 구멍을 좁게 하면은 바람의 속도가 빨라져서 고음으로 형성이 된다. 그 다음, 혀의 위치를 높여라. 어려운 말이죠. 혀의 위치를 높인다는 거는 입술이 따라 올라가서 입술 구멍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즉, 이 입술 구멍과 혀의 위치를 높여라는 같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호흡, 바람의 속도와 이 혀의 위치, 이것의 모든 문제는 이 폐쇄 압력에 있습니다. 즉, 압력이라는 것은 호흡을 밀어주는 거죠. 우리 투투월 안부샤와 혀떼기에 의해서 제3강을 보면은 이 입술과 안부샤의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요. 고무호스 실험. 즉, 내 입술은 고무호스요. 이 호흡은 물이요. 이 물을 딱 틀었을 때 그냥 나오는 상태가 저음이 되고, 이 고음 호수, 여기를 나오는 물을 점점 쪼여가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 물을 뿌릴 때 이것이 고음으로 간다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한 이 트럼펫 고음의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너무나 힘든 문제였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러한 불편하고 힘든 진실을 아주 쉽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는 트럼펫이 내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 트럼펫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고음의 진실을 어떻게 파헤치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트럼펫 고음의 진실. 결론. 폐쇄 음높이는 피스 안의 입술의 길이이다. 이 말은 트럼펫을 하는 이 연주자나 교육자 중에서 이 유튜브에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물체든지 건드리면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진동 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하는 수가 많으면 높은 소리요, 낮으면 낮은 소리가 낸다는 거. 근데 우리가 피아노나 이 기타를 쳐보면서 이 소리가 나고 음의 높이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형성되는 거잘 몰랐을 것입니다. 즉, 음의 높낮이는 물체의 뭐다?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일정한 시간 동안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음이 되고, 진동수가 많다는 것은 음이 빨리 많이 떤다는 겁니다. 진동수가 적으면 낮은 음이 된다. 즉, 음의 높낮이는 진동수. 그러니까 진동수는 뭐가 결정을 해주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음의 높낮이, 즉 진동수를 결정하는 것은 길이입니다. 길이.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진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높이가 형성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람의 속도, 압력, 혀의 입술 구멍 이런 것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런 거다 떠나서 길이만
짧게 하면 소리가 높아진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악기의 원리. 자, 우리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기타 한 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1번 줄을 여기를 잡게 되면은 자, 이만큼 길이가 이만큼이 진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반으로 나누면은 요만큼이 되겠죠. 얘보다 훨씬 높아졌죠. 그리고 더 와. 이쪽으로 훨씬 높아졌죠. 그러면 트럼펫은 뭐죠? 필수와 나의 입술 길이. 자, 이건 세계 역사상 아마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트럼펫으로 가져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펫 마우스피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 자, 펫의 음높이는 피스 안에 내 입술의 길이이다. 이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펫의 음높이는 피스 안에 입술의 길이이다. 이것만 명심하시면은 우리는 펫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피스 모양은 자 동그랗습니다. 그죠? 동그래요. 자, 우리 입술은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겠죠. 여기에 여기가 윗입술, 여기가 아랫입술. 자, 그러면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마우스피스가 지금 반반을 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만은 위로 많이 걸치는 사람, 아래로 많이 걸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은 요 가운데로 봤을 때 자, 마우스피스를 윗입술, 아랫입술 반반. 자, 이것이 가장 편한 상태로 지금 릴렉스, 힘 하나도 안 주고, 입술 힘 하나도 안 주고.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음역대에서는 이 도까지는 내가 바람을 조금만 컨트롤해도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여기서 날 수는 있겠죠. 이것이 바로 진 눌러서 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 요게 1번. 여기서 입술을 자, 입술을 요만큼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빨간 데서 파란 걸로 요만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됐죠? 짧아졌죠? 자, 그러면 힘을 하나도 안 준 상태에서 이 입술만, 위치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래 또 중간. 여기서 내 입술 떼어가지고 조금만. 자, 아래도 바꿔서. 지금 아래 또 부는 힘으로 불렀어요.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3단계만 알면 되겠죠. 그죠? 자. 살짝 바꿔서 조금만 올려보세요. 아주. 이건 0.1mm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자, 입술을
어떻게 됐습니까? 더 올렸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요거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이렇게 봤을 때 이 요 길이가 짧아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 피스림을 이렇게 해서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윗입술이랑 같이 이거를 해보셔야 돼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 밤잠을 못 채고 연구하고 지금 우리 튜토리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박수 주시고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살짝 바꿔서 한번 자, 높은 소리가 났죠, 더. 자, 아래 또 지금 힘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 길이만 바꿔봤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그냥 한 군데다가 놓고 이 자리에서 힘으로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다치고 거북한 소리만 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연주할 때마다 어떻게 바꿔? 자, 바꾸는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내가 고음을 쉽게 낼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갖고 있더라도 트럼펫은 엄청난 발전이 오는 겁니다. 자, 그냥 힘 빼고 조금 올려. 더 올려. 자, 다시 조금 더. 자, 이렇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자, 3단계. 2단계. 1단계. 올라갔다. 자, 지금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지금 바로 해보세요. 힘들라 그러지 말고 내 피스 중간에서 중간을 찾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근데 피스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바꾼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 1, 2, 3단계를 잡고 전에 자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 피스에서 윗입술은 이 윗입술 라인을 여기다가 두고서네 이 아랫입술 저는 윗입술을 많이 써요. 이 아랫입술이 이 아랫입술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게 그럼 요 길이가 짧아지겠죠.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요겁니다. 요거 윗입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아랫입술이 고음으로 갈수록 위에는 냅두시고 여기서부터 조금 더 고음으로 갈수록 이렇게 올라갈수록 요 입술의 길이가 요만큼에서 여기 짧아지잖아요. 요겁니다. 입술의 길이, 입술의 길이. 내가 힘을 안 주고 음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 피스 안에 입술의 길이를 짧게 해준다. 짧게 해주기 전 입술이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 입술을 윗입술이 밑으로 많이 온 사람은 밑으로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위로 가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고음의 진실을 더욱더 연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마우스피스에서 음의 높이를 결정짓는 것은 이 마우스피스 안에 있는 입술의 길이이다. 저음, 중음, 고음. 이렇게 해서 내 마우스피스 안에 있는 이 입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입술의 길이를 여기서 올라갈수록 짧게 해준다. 이러면은 뭐 힘을 주지 않고도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를 애를 퉁기는데 힘 주지 않죠. 피아노 건반을 두들기는데 힘 주지 않는다고요. 즉 길이다, 길이. 그래서 우리 이 트럼펫 힘든 악기도 내가 입술 길이만 힘 들이지 않고도 고음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이 제가 여태까지 뭐 지금 튜토리 2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바람의 속도, 이게 편하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알기 편하니까 바람의 속도라는 건 뭐였죠?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바람을 세게 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내 입이 어떻게 된다? 쪼여진 거였지만 이 쪼여지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력치가 짧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 마우스피스 안에서 이렇게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조금씩 짧아진다는 거. 이게 짧아진다는 겁니다.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 이것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내 몸에 배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번만. 아, 입술의 길이? 어? 림 안에서 짧아진다? 딱 캐치되시는 분은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바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멋진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음 어렵지 않습니다. 입술의 길이를 짧게 하라. 화이팅!